네, 미국 정보 당국의 불법 도 감청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국 현지 상황, 미국 현지 언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김양순 KBS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위조가 됐다는 건데 미국 정부도 위조가 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미국 정부는 위조가 됐다라고 명백하게 인정을 하진 않았고요. 예. 어제 백악관에 이제 안보회의죠. 우리나라의 NSC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조정관이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유효성을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보도에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조됐다. 대부분이 위조됐다. 상당 부분 위조됐다. 이렇게 확고한 발언은 미국 측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바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금 리크드 다큐먼트 해가라고 유출된 문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매니플레이티드 다큐먼트 이런 조작된 문서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리크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어제 그 백악관 국안부의 존 커비 실장이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같은 종류의 문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문서들은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 문서들이 국가정보기관에서 혹은 국방부에서 작성이 됐다라는 점을 일부 시인을 한 거고요. 사실상 유출이 됐다라는 것을 시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필리핀에 예. 지금 국방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2+2 회담차 필리핀에 방문했거든요. 예. 필리핀과 2+2 회담 뒤에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보통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상례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가 돌을 하나하나씩 들어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 문서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오스틴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방부 펜타곤 페이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공식 멘트를 한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예.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이슈는 불법 도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미국 정부는 여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이제 미국은 국무부, 백악관,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모든 라인을 총동원해서 사태를 좀 진화시키기 위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도 이제 브리핑에 참석한 현지 언론, 미국 기자들은 굉장히 매섭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도청 감청 아니면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이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 기자들도 질문을 크게 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관리들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무부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해외 외신 기자가 이게 한국 관련된 걸 보면은 도감청이 됐다라는 정황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한미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가설에 기반한 질문을 했는데요. 예. 이 가설에 기반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예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한미 관계는 철통 같다라는 말로 이제 정보 수집 수단에 대한 이야기는 회피해버렸습니다. 회피해버렸다. 초기에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은 김성환 실장과 이문희 전 비서관의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이것은 시그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전파 감지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도청을 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원래 보도 아니었습니까? 미국 언론의 보도가?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네. 첫 번째로 이제 이문희 전 비서관과 김성환 전 실장의 대화 내용에 와이어드된 것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된 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시된 게 시긴트 즉 시그널 인텔리전스 통신 감청을 사용해서
수집한 정보라고 이제 표기가 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예. 도감청의 정황이 분명하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불법이다라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삼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예. 이제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이집트 대통령이 러시아에 줄 포탄을 한 4만 개 정도 만들어 수출하자라는 내용을 대화를 했던 것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시긴테 즉 대통령과 이제 국방부 고위 관료의 대화를 도감청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이게 이것을 논점으로 삼기보다는 예.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 이집트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러시아와 내통하려고 했다라는 쪽에 오히려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어떠한 뭐 정황이 도감청의 정황이 있다라는 점은 명시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예.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논의가 이렇게 있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분노가 일고 있다. 즉 한국의 리액션 쪽에 예.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즉 현지 언론의 분위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감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 이해는 한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보 수집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동맹국에게까지? 네, 동맹국과 적국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이 미국의 정보 수집 욕구는 사실 좀 과하다 혹은 대단하다라고 예. 보여지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캐나다 그리고 호주 또 이집트는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오랜 우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동맹국들이 지금 이제 도감청을 당한 정황이 담긴 대화들이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동맹국들의 국가들 우리나라나 아니면 영국의 가디언 아니면 호주의 언론들은 상당 부분 이제 비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미국 현지 분위기는 좀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 중에서 북한 핵전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어제 KBS가 확인한 문건을 보면은 예. 이제 북한의 핵전력 그리고 이제 열병식 2월 8일에 있었던 대규모 열병식 여기에 나왔었던 ICBM 당시 이제 ICBM이 보통 한 넉 대가 최대였는데 이제 올해는 11대가 나왔었거든요. 이 발사대 규모에 대해서 미국 정보 관리가 이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모형, 즉 빈 껍데기인 것 같다라는 정보 보고를 올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이 문건도 이번에 같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차장이 어제 출국을 했으니까 도착했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현지에서 이제 김태우 차장의 방미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태우 차장 오늘 이제 7시간쯤 전에 이곳 덜레스 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특파원들이 이제 현지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직접적인 현안이니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우 차장은 아무래도 이 사안에 대한 압박이 심한지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기밀 문건 관련해서는 출국할 때 내가 이미 한마디로 가름을 하지 않았느냐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면은 나는 자리를 뜨겠다. 이렇게 좀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고요. 예. 네, 특히 기자들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좀 시도를 했더니 아예 그 질문 자체에 말을 끊어버리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 대통령 방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도 없다. 이게 우리가 오랜 우방국인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측에서도 국빈 방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서 수낵 총리를 만나고 있잖아요. 예. 영국에 대한 정보 감청에 대한 정황.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날 우방인 한국에 대한 정보 감청에 대한 정황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개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 오랜 우방국이라고
우리에 대해서는 혈맹이라고까지 지칭을 하면서 이 정상과 만나는 자리가 상당히 가시방석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양순 KBS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